스타픽업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하시죠. 네, KN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여진구입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도키미키 칸도라 스타 픽업. 本日の 주인공은 繊細な 연기で 감동도 웃음을 届ける 고약 스타 여진구 さんです. 愛らしい 笑顔で ファンを 魅了する 여진구 さんとの 出会い. 早速 ご覧 ください. 겨울방학이라서 좀 집에서 쉬다가 이제 요 근래 좀 학교도 다니고요. 그리고 영화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TV에 나와보고 싶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아 나도 TV 나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 많이 힘든데 너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냐라고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우기면서 할 거라고 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네,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이 거의 다 좀 되게 활발하고 예, 그 활발할 때는 되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막 장난도 잘 치고 뭐 이런 때 보면 되게 제 모습 같기도 한데 또 막상 막 울고 이럴 때는 제가 좀 평상시 성격이 그냥 이렇게 많이 감정을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우는 장면에서는 살짝 조금 아 나랑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연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어색해서 네 아 저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연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하고 나서 보면은 좀 어색한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이렇게 막 뭐 정말 거대하게 바뀌진 아직 바뀌기엔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작품인 해를 품는다에서도 수현이 형은 뭐 워낙에 전에 한번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그 형이랑은 되게 친해서 네, 형도 잘 챙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 챙겨주셨는데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조인성 형이 굉장히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옆에 앉혀놓으시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아, 뭐 이 일을 하면서 이 배우 일을 하면서 뭐 친구 관계나 뭐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네, 되게 똑똑한 형이구나라는 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좀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막 매력을 많이 못 느끼겠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되게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좀 팬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가 괜찮은 것 같냐고 그랬더니 좀 요즘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좀 되게 어린데 되게 목소리도 굵고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좀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하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더 까매지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바르고 있긴 한데 더 열심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제일 멋져 보일 때,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거울 보면은 그냥 가끔 한 번씩. 네. 한 줌만 닦아주시래요. 갑자기 당황해. 아니 괜찮았는데 갑자기. 언제 잘생겨 보이냐고 이제 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좀 고등학교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공부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진 않아요. 드라마를 찍으면 그나마 좀 바쁘긴 한데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찍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되게 시간에 쫓겨서 공부를 못하는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문제집이나 이런 거 사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냥 조금씩 풀다 보면 그나마 조금 아무래도 학교 진도를 살짝이라도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악역도 되게 해보고 싶고 뭐 환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좀 바보 같은 뭐 동네 바보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어요. 왜 특별히 왜 바보 이런 역할을 왜 해보고 싶어요? 아 일단 그런 연기가 가장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막 이런 우는 연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연기는 정말 감정을 잡아서 하면 되지만 뭐 이런 바보나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뭐 경험할 수도 없고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막 되게 재미있고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꼭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 방금 제가 했던 말처럼 진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맡은 역할에 항상 푹 빠져서 연기를 할 때 그 제가 맡은 역할이 되어서 정말 진실되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KNTV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저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되게 쑥스러운데 이거. 10代の純粋さと物おじしない男らしさの魅力を持つ俳優ヨジングさんとの楽しい時間でした。ライジングスターとの至福の時間スターピックアップ、次回もお楽しみに。